네, 최근 들어서 에그플레이션이란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국제 곡물 가격도 급등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이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또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른 곡물 가격이 전이가 되면 올해 가공식품 물가는 7%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 밀과 옥수수, 콩 등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137% 이상, 100% 이상 오르는 그런 곡물들도 있죠. 자, 이 크게 오른 곡물 가격 국내 식품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에그플레이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공급 부족 현상도 있지만 결국 에그플레이션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의 문제를 좀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뭐 계속 뭐 작년부터 원래는 나오긴 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농작물을 일단 수확하기가 어렵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가공하는데 특히 이제 어려움을 좀 겪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서 최근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3월 달 소비자 물가가 4.1%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뭐 주요 상승한 원인이 이제 석유류 가격, 제품에 대한 상승분과 그다음에 가공식품, 그다음에 외식식품 물가가 이제 올랐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이제 수입 재료를 갖고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그 곡물 가격에 그다음에 아니면 뭐 농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외식 물가도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가공 관련된 뭐 식품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뭐 수입 아니면 뭐 국내 농산물에 대한 가격 인상분이 누적이 되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상승 기조에 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외식 물가가 이제 6.6%가 상승했는데 이게 IMF 이후에 최대치의 상승폭입니다. 그만큼 뭐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물가 상승세, 특히 이제 농산물 관련된 물가 상승세가 아마 향후에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뭐 석유류를 비롯한 이제 뭐 광물 원자재도 많이 올랐지만 곡물 관련된 가격도 뭐 상당히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곡물 같은 경우에 그나마 이제 최근 들어 조금 전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잦아들면서 약간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소맥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1,300달러였다가 지금 한 1,000달러 선으로 지금 조금 내려앉았고요.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도 1,730달러에서 이제 1,600달러 선으로 이제 조금 안정화는 찾았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로 하면 20% 넘는 그런 상승폭을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련돼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이제 파종과 곡물에 대한 파종을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파종이 이제 종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같이 이제 전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파종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만약 그 4월 달까지 파종을 못 한다 그러면 올해 농사는 이제 못 한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쟁의 기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쟁이 4월 달을 넘어가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곡물 상승세는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3월 달 곡물 수출이 2월 달에 비해서 이제 4분의 1 토막으로 이제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향후에도 이런 수출 부분은 계속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각 글로벌 이제 해운사가 러시아산 그 수출입 물건에 대한 이제 물류를 이제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뭐 공급 자체도 상당 부분 이제 감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순하게 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이제 곡물난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로서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원자재 그중에서도 곡물 쪽으로 좀 집중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장에서도 곡물 관련주들 상승력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국내에서 관련주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비료주나 아니면 뭐 농약 아니면 농기계, 예. 뭐 배합사료 이 정도가 이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기계 쪽에서 또 크게 오르더라고요. 네, 오늘 또 이제 농기계가 그동안 이제 조금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내에서 돌아간 순환매 현상이 약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비료 관련주도 뭐 최근에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조금 이제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농약 관련주도 지금 농약 관련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 꾸준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농기계도 비슷하게 조금 올랐다가 조정받았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쉽게 진정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조금씩 상승세를 튀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관심 있게 갖고 나온 종목은 이제 그 비료 관련주 중에 예. 효성 OMB라는 회사입니다. 뭐 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성 그룹하고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관계는 없는 네. 그냥 이름만 같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착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국내 최대의 유기질 비료업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제일 쉽게 하시면 퇴비 생각하시면 뭐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형태로 특히 이제 가축 분비물을 모아서 발효 후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료를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이게 그 상장사 중에서 보기 드문 6월 말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뭐 작년 말을 지나면서 반기 실적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기 실적이 매출이 18% 증가한 이제 10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두 배 정도 증가한 이제 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뭐 매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유기질 비료는 보통 친환경 농업 관련돼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친환경 관련된 농업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각 농가들 입장에서도 보면 친환경 관련 비료 생산 그러니까 소비량이 좀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국제 그 뭐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비료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유기질 비료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복합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에 비해서 원자재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최근 들어 이렇게 이제 그 비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비용 증가보다는 영업 수익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금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료 관련 쪽도 특히 이제 농산물 관련 쪽이 쉽게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전환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은 이후에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OMB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6%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흐름도 있습니다만 14,150원대 흐름입니다. 좀 어느 정도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14,000원대 이하에서 아마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목표 가격은 뭐 전 고점 수준이 17,000원까지는 뭐 충분한 그리고 그 가격이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만약 손절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1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아마 손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많이 오르는 만큼 14,000원 이하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근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네. 이제 판매가의 전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식료품 쪽에서 본다면 가격 미리 선제적으로 인상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식료품 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식료품 쪽은 이제 조금 두 개로 나눠 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이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쪽과 쉽게 못 올리는 쪽하고 좀 나눠야 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어차피 가격 원자재가 올라가고 가격 판매 가격까지 이제 그 텀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 텀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그 기업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 쪽으로는 조금 관심 더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만약 그게 뭐 부재료로 들어가서 쉽게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조금 천천히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